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올라온 디지털 뉴스 앞으로 레가시 미디어가 소멸하고요. 없어진다. 우리 옛날에 신문 보고 텔레비전 9시 뉴스 막 기다렸다가 보고 끝났어 이제 이미. 그죠? 저희 아버님 세대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가지러 저기 대문 밖에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신문 거의 안 보고요. 텔레비전 9시 뉴스 안 보고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소멸했다. 한국만 아직까지 신문이 남아 있어요. 신문이 정부에서 광고도 주고 뭐 살려놓으니까 있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신문들이 많이 죽었는데 오늘 어떤 신문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어느 신문들이 살아있고 그러면 어디로 변해갔는지 대부분은 유튜브, 틱톡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뉴스는 어디에서 소비를 하나, 어디서 뉴스를 보나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네 군데에다가 물어봅니다. AI한테 구글, 제미나이, 플래시 1.5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이에요. 플래시 1.5, 제미나이 1이 아니고 제미나이 1.5입니다. 플래시 1.5 거기다가 물어보고 GPT-4o에다가 물어보고 클로드, 예, 클로드에 뭐 여러 가지 두 군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라마, 예, 라마 3에까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건 홀루시네이션 해가지고 또 버립니다. 오늘 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임스 선생님 소개 한번 해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AI Mindbot TV CIO 홍보를 담당하는 제임스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제임스 박은 AI 넷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AI 넷의 기사를 많이 올려요. 하루에 몇 개씩 올리죠? 하루에 한 10개 정도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AI 넷에 하루에 20개, 어떤 날은 30개도 올라가요. 그죠? 20개 정도의 기사를 4명의 기자가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뉴스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우선은 뭐 디지털로 간다라는 거는 그죠? 뉴스 매체가 전부 디지털로 갑니다. 그래서 네. 뉴스 조직들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그죠?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뭐 신문, TV 아니다. 뭐로 주로 뉴스를 보시나요, 선생님은?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보죠. 디지털 온라인. 뉴스죠. 그렇죠. 예, 스마트폰에서 보죠. 제일 많이 예. 보죠. 스마트폰인데 그중에서도 뭘 봐요? 유튜브를 저는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봐요. 네, 저도 유튜브 보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날 뉴스 콘텐츠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레거시 미디어는 끝났고요.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거로 많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주도적인 역할이 이제 뉴스를 그죠 제공하는 역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보고서에 의하면 46개국에서 소셜미디어가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미 전통적인 뉴스 웹사이트나 뭐 이런 거는 그죠 끝났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 뉴스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시장 북유럽 같은데는 뭐 아직 그죠 뉴스에 대한 그 요구가 그죠 굉장히 아무튼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전부 좀 디지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미래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일 많아요. 그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다음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뭐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도 요즘에 우리 동영상에도 유튜브에도 그죠 쇼츠 이래가지고 또 좀 짧게 예. 들어가는 거 릴스 이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릴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많이 우리가 디지털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독자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레가시 미디어는 죽었다. 그러고 난 뒤에 들어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막 관심을 가지는 플랫폼의 강점과 약점을 볼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지금 현재 신문에 대해서 신문에서 가령 뭐 바이든을 욕하거나 트윗 뭘 욕하거나 이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이 영향력이 없어. 네. 그러나 이제 뭐 CNN이라든가 그죠 그런 건 조금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갔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1번이 뭐예요? 유튜브죠. 예, 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자, 그래서 유튜브가 뉴스를 가장 많이 전달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왜 정보의 정확성하고 객관성 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유튜브는 개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개인들이 성향에 따라서 객관성이 있나 뭐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알고리즘 있고 틱톡은 자 유튜브는 보면은 유튜브는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유튜브는 다 써요. 그런데 틱톡은 어때요? 틱톡도 요즘 뭐 신인류들 젊은층들 많이 보죠. 젊은 세대들이 보죠. 그렇죠. 그래서 10대 네. 20대가 틱톡을 합니다. 그래서 따님이 틱톡 하죠? 예, 제 딸 뭐 중학생인데 예, 예. 우리 애들 셋 다 20대 초반 예. 뉴스 TV를 아예 안 보죠. 예. 전부 유튜브나 틱톡에서 예. 정보를 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예 뉴스가 있는지 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TV 자체를 아예 안 봅니다. 그렇죠. 그저께 손흥민 축구하는데도 뭐 OTT나 유튜브로 보고 예, TV 자체를 아예 안 보고 있어요. 그렇죠. TV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은 짧고 그죠 재미있다. 유튜브하고 틱톡의 차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그래도 길게 할 수 있지만 틱톡은 몇 분까지 한다더라? 뭐 짧게 해요. 그죠? 3분 뭐 5분 그렇게 하는 거고 페이스북에도 릴스 해가지고 우리 온라인으로 그죠 화면을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주로 30대, 20, 30대, 그죠? 40대까지 페이스북. 트위터도 그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트위터는, 아무튼 이제 트위터라 그러지 않고 요즘에는 X라 그래요. 그죠? X라. 네.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글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유튜브, 두 번째는 틱톡, 세 번째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 전문기관으로 살아남아 있는 데가 CNN입니다. CNN. CNN하고 미국에는 FOX TV하고 뭐 이런 거 좀 살아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뉴스 채널로 전문적인 뉴스를 전하는 데는 CNN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뉴스레터예요. 뉴스레터 해서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뭐 AI 뉴스레터 해서 저도 우리 신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플랫폼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 뉴스 전달은 어디로 하는지 이런 거를 봤고요. 요게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또 GPT-4o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뉴스 콘텐츠 신문이나 텔레비전 레거시 미디어는 뭐 대부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로 소셜미디어 뭐 틱톡 같은 게 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셜미디어 부상은 그죠 연례보고서에서 뭐 잘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게 뉴스에 우리 오늘 뉴스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AI넷의 뉴스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부족인데 그거 혹시 번역했어요? 네. 그거 네. 맞아. 그 스토리가 뭐예요? 아니, 뭐 다른 기자가 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스타링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그죠? 저기 우주에서 쏴요. 우주 인터넷. 예. 우주 인터넷을 보자마자 거기 이제 핸드폰을 요즘에 공짜로 막 나눠줘요. 그것을 보고 그 옛날에 뭐 정말 반지도 안 입고 돌아다니던 이런 그 아주 원주민들이 그죠? 뭐 식용을 예. 하든 뭐 그런 원주민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게 되고 유튜브 보고 모든 서양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5G를 넘어서서 6G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명의 이기를 전혀 못 누리다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제 핸드폰에서 온갖 뭐 포르노 뭐 영화 뭐 이상한 영화부터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노인네들이 좀 걱정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소셜 미디어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다. 부상하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주로 이제 모바일로 간다 그죠? 모바일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인공지능과 저널리즘이 참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기사 다 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기사 이걸 나는 정확하게 프롬프트에 질문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해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거 질문한 거죠. 인공지능과 저널리즘이 큰 변화를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AI를 통한 자동 기사 작성 이제 기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친인척 중에서도 조카도 한 명이 기자인데 그죠? 기자 일자리는 없어질 겁니다. 데이터 분석은 뉴스 생성과 배포에 이런 혁신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오디오 뭐 요즘에 생성 AI가 그냥 다 놀라운 거는 지금 4o를 하고 있거든요. GPT-4o는 여기에 관련된 그림이나 뭐 사진 보여줘 하면 막 사진을 그죠 막 사진 50장 보내줘 하면은 50장을 관련된 사진을 지가 다 그냥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앞에 있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곧장 만들어줍니다. 4가 너무 미쳤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런 시대가 왔다. 뉴스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신문 안 읽는다 그죠? 그 옛날에 우리가 저기 전철 타면 전부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신문 보고 들어 앉아 있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렇죠. 전부 이제 전부 스마트폰 들고 앉았어. 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스 전달 시스템 2024년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애플 뉴스가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꽤 많은 프리미엄 오디언스를 가지고 있대. 돈 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뉴스는 유료 구독자입니다. 유료 구독자가 2천만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그래서 피드백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애플 뉴스. 뭐 구글 뉴스도 있고 그죠. 구글 뉴스는 대부분 이제 무료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구글 뉴스는 AI로 강화되어서 뉴스 전달이 그죠. 굉장히 매번 같은 뉴스라도 자꾸 뉴스가 변하면서 갑니다. 야후 뉴스가 있는데 야후 뉴스 이거 야후 지금 이거 네이버하고 일본에서 그죠 싸우고 있는 야후 뉴스도 개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게 뉴욕 타임즈가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2023년 12월 기준으로 4억 명이 보고 있는 게 뉴욕 타임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레가시 미디어로 살아남아 있는 게 뉴욕 타임즈 정도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고 뉴스 소스 그리고 기자들도 그죠?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도 요즘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존재감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CNN 아까 종류 살아남아 있는 게 CNN이라 그랬죠. 그 옛날에 우리 제가 미국에 1980년대에 가가지고 맨날 보는 게 CBS, NBC, ABC 이런 뉴스를 맨날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아, 다 사라졌군요. 거의 네.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30% 40% 막 그렇죠. 이러다가 네. 요즘에는 2% 1%예요. 그리고 CNN은 그래도 한 4, 5% 정도 되고 CNN은 212개국에서 3억 그죠? 뭐 한 뭐 4억 정도로 본다 하면 되고 CNN은 24시간 계속해서 전쟁 뉴스 전쟁 일어나면 전부 CNN 봐요. 그리고 그것도 다 온라인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강점이 글로벌 접근성이고 CNN 기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뉴스를 본다 이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애플 뉴스나 구글 뉴스 이렇게 맞춤형 뉴스라든가 돈 받는 뉴스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결국은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 두 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모바일로 변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가 가장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인기 있는 그죠 뉴스 소비는 어디냐 하니까 또 유튜브가 1위입니다. 유튜브 방문 수 그죠 뭐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있고 뉴스도 있고 뉴스 요약도 있고 뭐 인터랙티브도 있고 틱톡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페이스북 네 번째가 트위터 그죠 맞습니다. 순서 이런 순서대로 쭉쭉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여기 지금 4O입니다. GPT 4O인데 위에 관련돼 있는 그죠 위와 관련돼 있는 그림 사진을 보여줘 했더니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 유튜브 뉴스 소비해서 그죠 유튜브 이렇게 보여주고 예 아무튼 유튜브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온갖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틱톡 뉴스 소비 이건 틱톡입니다. 틱톡 이렇게 보면은 그죠 18세에서 29세까지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0대 20대가 가장 많죠. 예, 네, 10대 뭐 20대가 예,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퍼센티지입니다.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유튜브나 틱톡을 예. 하는 것 같아요. 10대 20대들 예예. 예. 네. 그다음에는 자 30대에서 그죠 50대까지네 그죠. 그럼 이제 조금 이래가고 50대에서 64세, 뭐 65세 이상은 거의 안 본다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뭘 봐요? TV로 많이 보시겠죠. 그렇죠. TV. 연세 드신 분들. 예예. 퍼센티지에서 뉴스 프롬 틱톡입니다. 요거는 틱톡을 그래도 65세 이상도 쓰는 사람이 있기는 있네 그죠. 거의 아무튼 이렇게 예. 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뉴스 오브 메인 플랫폼 포 뉴스 nowadays 해가지고 이것도 연령 순서대로 온라인 온라인도 가장 많이 보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죠. 16세에서 24세 그죠 제일 많다. 소셜미디어도 16세에서 24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라디오는 보니까 오 요 파란 거니까 45세 54세 55세 50대가 라디오를 그래도 많이 듣네 그죠. 75세 이상은 여기 뭐냐 하면 텔레비전 텔레비전, TV를 TV, 아직까지는 라디오, 예. 예, 많이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뉴스 소비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보고 있나요 뉴스로? 브라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영국이고, 그 다음이 파란색 그죠? 프랑스고. 아무튼 뉴스 뭐 페이스북은 미국인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마크 저커가 하버드에서 만들었어요. 하버드에서 만난 그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중국인 미국 중국 계통의 중국계. 미국 예예예. 예, 예. 첸. 예예. 첸 주커버. 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뉴스 컨섬션 바이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그래도 뉴스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데는 페이스북이네. 그죠? 네, 페이스북. 유튜브로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봐도 두 번째네. 그죠? 뉴스만 전달했을 때는 뉴스 컨섬션. 유튜브가 두 번째로 뉴스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이고 그다음에 틱톡. 그죠? 트위터 X가 지금 뉴스. 근데 그 대통령 그 이름이 뭐죠? 지금 바이든 말고 바이든 트럼프? 예, 트럼프는 맨날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그죠? 예, 트윗을 했어요. 트윗, 예. 예. 예, X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트윗 그 저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냐면 청와대에 그죠? 기자실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지가 스스로 기사가 있으면 그냥 지가 트윗에 곧장 올려버리니까 네. 기자회견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페이스북, 틱톡이 이제 뉴스 소비의 진화하는 풍경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에서 그죠. 웹사이트에서 어디로 가요? 소셜미디어로 확 넘어갑니다. 2020년부터. 그러니까 그 우리 같으면 뉴스 우리가 뉴스를 어디서 봤어요? 신문 TV에서 신문 TV 그다음에 소셜로, 예. 이제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의 네이버죠. 그죠? 컴퓨터 그치. 화면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이제 확 넘어가는 게 소셜미디어고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확 넘어갔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신문을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 텔레비전 레거시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아마 그죠? 페이스북에서 뭐 틱톡에서 또 다른 게 나오겠죠. 틱톡보다 더 짧은 게 나왔다가 많이 그 망했어요. 아무튼 이런 그 미디어의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가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유튜브 광고가 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예예예. 예. 유튜브가 지금 보면은 광고 중에서 월간 사용자가 27억 명입니다. 27억 명이 유튜브를 쓰고 있고 그래서 효과가 비디오 콘텐츠 뭐 멀티미디어 광고 이런 쪽에서 예, 평균적으로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이 가장 높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광고 말고 구글 광고 그죠? 구글 광고 화면에 이제 구글 옆에 막 뜨는 그런 구글 광고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아무튼 쇼핑 광고, 비디오 광고 뭐 등등만 있고 그 다음에는 MS에도 MS 화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많이 쓰진 않지만 MS도 옆에 뉴스가 나오고 오른쪽에 그죠 광고 떠요. 우리 화면에서 광고가 뜹니다. 그거는 뭐 ROI가 7.1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링크드인. 한국에서는 링크드인을 잘 안 쓰더라고. 링크드인 네. 써요? 가끔 한 번씩 보죠, 저도. 뭐 자주 보진 않죠. 네. 근데 링크드인에 미국에서는 직장을 구하려면 링크드인에 자기 이력서를 넣지 않으면 절대로 직장을 못 구해요. 네. 링크드인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검색해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에 지금 한 10만 명 구독자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제 광고 계속해서 우리 AI넷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는 6.1 정도 ROI고 평균 클릭률은 4% 정도 되고 그 다음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광고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틱톡 그 다음에 핀트레스트라고 알아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죠. 네. 핀트레스트 외국에서는 뭐 굉장합니다. 여기 원래 사진을 정말 멋진 것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저는 사진 같은 거 핀트레스트에 들어가서 쭉 돌아보고 사진을 많이. 그 다음 8위가 지금 트위터네요. 그죠? 네. 8위가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위터도 많이 알고 핀트레스트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핀트레스트가 지금 그렇다. 인기가 있다. 기업인들이 광고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는 뭘까요? 역시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뉴스 미디어 유튜브. 유튜브입니다. 예. 예, 27억 명이 사용하고 있고 아무튼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하고 구글 광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여기도 링크드인, 페이스북에다가 틱톡 광고도 그죠? 핀트레스트, 트위터 거의 똑같네요. 지금 이것도 4O에다가 물어봤다가 클라우드에다가 물어봤다가 여러 AI 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요것도 지금 보면은 사진 요거는 4O에서 제가 GPT-4O에서 위와 관련된 사진을 다 보여줘 했더니 이런 사진을 막 만들어서 줘요. 이게 좋은 이유는 이거 아무리 써도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 다 지금 내 생각에 뭐 이 AI가 만든 거겠죠. 생성 네. AI로 만든 거 그죠. 아 구글 애드 still effective 그렇죠. 구글 애드가 아직까지 예,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고 뭐 애드 구글 애드입니다. 구글 애드 구글 애드가 그래도 돈을 뭐 제일 많이 벌 거예요. 자 이렇게 링크드인 광고도 링크드인에도 광고 많이 떠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링크드인입니다. 여기 이것도 링크드인이고 예, 이것도 링크드인이고 링크드인에 광고 많이 올립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링크드인에 가라. 우리나라는 사람인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 보니까 그죠. 그래서 틱톡 광고, 틱톡 광고는 짧고 젊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트위터 광고, 트위터 광고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봐서는 8위입니다. 8위. 응? 유튜브 그다음에 두 번째 그죠.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유튜브 다음에는 구글 광고고 그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네, MS 네. 페이스북 뭐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은 레가시 미디어가 아 끝났다 그죠? 죄송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도 이제 끝났고요 끝나가고요 방송사도 다 끝나가고요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뉴스 콘텐츠 소비가 확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자 뵙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죠?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